자, 한국 대 한국의 경기입니다. 자, 코리아 센트럴. 넥스 보아 대 차싱의 경기입니다. 오크 대 나이트 엘프. 자, 보시는 진영은 노란색, 옐로우 나이트 엘프 7시 차싱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1시 빨간색, 레드 오크, 렉스 보아. 자, 렉스 보아님은 오늘의 첫 라이브 경기입니다. 라이브 경기. 차싱님은 두 번째 라이브 경기고요. 자, 우리 또 춘삼님도 알고 계시는 이 두 분, 두 유저분들. 예, 또 우리가 또 중계 해설을 하게 되네요. 8강에서. 차싱님이. 네. 그냥, 일반적으로 좀 느끼기에는 보아님보다는 조금 더 잘하시는 걸로 약간 생각이 되는데, 보아님도 충분히 잘하시는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번에 보아님이 또 네. 좋은 그림도 보여줘가지고 네? 좋은 경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님 입장에서는 또 리벤지죠, 리벤지. 네. 저번 시니어리그 때 2대0으로 보아님이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다시 한번 만났어요. 이 두 선수가. 자, 보아님. 선 섀도우 헌터입니다. 퍼스트 히어로 섀도우 헌터 보아님. 아, 이거 준비한 것 같아요. 자, 차싱, 퍼스트 히어로 키퍼 오브 더 그루브 역시나. 그리고 소모템 2렙 지역 사냥. 뭐 사냥? 준비 중. 요거는 섀도우 헌터 필러드를 쓰려는 것 같네요. 아. 가끔 이쁜 선수가 이 맵에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또 이게 쓰다가 네. 지금은 또 안 쓰기 시작을 했는데 네. 한참 섀도우 헌터 필러드가 또 유행을 탔었었죠. 아, 네. 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정말로. 그렇죠. 저는 처음 보거든요. 선수는, 네. 네, 보아 선수는 섀도우 헌터 3레벨 빠르게 찍고 네? 겐젤을 가기보다는 3레벨 먼저 찍는 빌드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필로드 나오고 멀티를 가져가면서 비슷하게 상대의 멀티 쪽으로 이제 멀티를 가겠죠. 네. 자, 그런 식으로 경기 방향을 예상한 대건에서 김춘사님. 자, 비스 스크롤 키퍼. 여기는 프로텍션링. 아무래도 보아님이 뭔가 보여주려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선 섀도우 헌터. 간간이 오크가 나이트 엘프 존에서 쓴다는 거는 제가 예, 들어왔습니다. 어젤리티 슬리퍼? 야, 아이템은 안 받쳐주지 않고 있어요. 멀록을 잡을 때는 파란색 멀록을 먼저 잡아야 되거든요. 네. 방금 이렇게 시체를 먹기 때문에 아 귀찮아져요. 그쵸. 자, 2레벨. 자, 키퍼 먼저 찍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트 안 잡히게 조심해야 돼요. 보안 입장에서. 네. 자, 일단 인탱글 묶였고요. 다 써서 그런트를 잡는다고 해도 네. 아, 힐링 웨이브를 안 쓰나요? 그냥 주나요? 아, 디나이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디나이 못했고요. 네. 자, 키퍼 돌려 보냅니다. 자, 글쎄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트 하나 잡기 위해서 피가 저렇게 많이 빠지고 아나도 저렇게 많이 빠졌다.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보아 선수가 물론 유닛이 잡혔지만 네. 엄청나게 나쁘다.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은 전 잘 안 드네요. 네, 그런트가 네. 순간 희생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아, 네. 아,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네, 설명이 아닐 수가 없네요. 네, 별로 기분은 안 나쁘고 그런트가 나름대로 순고한 희생 좋습니다. 네, 공감해요. 오, 키퍼, 아, 키퍼. 자. 일단 뭐 일루전 원드는 굉장히 예, 좋은 아이템인데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문을 하나 더 넣어주고 네.
이 경기 때 데이터 키퍼가 될 뻔했어요. 네. 뭐 난리 나죠. 그러면 진짜 퍼집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한 번이라도 그런 큰 실수를 삐끗하면은 그렇죠. 게임이 완전히 그냥 나가리 되는 네? 겁니다. 자, 인텐도요? 네. 그냥 가운데에서 필러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죠? 아, 알케미스트! 자, 이번 그런트 잡히는 건 또 달라요. 네, 저 그런트는 이제 순간 희생이 아니라 그냥 잡힌 거죠. 예. 자, 보아님 네. 특이합니다. 자, 세컨 알케미스트예요. 자, 케미컬 레이즈예요. 와우. 어? 케미컬 레이즈? 오, 이거 어떻게 보시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인마 대용으로 쓰겠다는 건가요? 어. 자, 이거 또 잡히면은 이거 보아님 이거 좋지 않아요. 잡혀요. 비난 실패. 3레벨입니다, 키퍼. 자, 여기는 멀티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샤싱님은. 근데 그런트까지 내준다.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어 보아님 이거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요. 자 반면에 차 실수. 네. 네,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이템스트하고 필로드의 네?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네? 단축키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단축키가 또 떨어져 있다. 맞습니다. 아 예리하네요. 이거 진짜 플레이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게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 의도된 거다. 근데 의도대로 잘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멀티는 원성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헤드헌터가 3레벨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런 또 3개 잡혔습니다. 자 첫 샷은 나왔고요. 우아한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보아님이 개인적으로 그 휴먼 나이트엘프 언데드전에서 중에서 솔직히 제일 약한 종족이 나이트엘프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예,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좀 예, 곤란해요. 보아님이 좀 더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기로브 베이전 탈리스만. 자, 인구수는 비슷하고요. 자 이제 멀티 지역 사냥 가죠. 이것도 아마 몰아줄 것 같습니다. 차싱님 알케미스트한테. 트리 어그로 끌어주고 사냥. 자 몰아주죠 역시나. 자 쉐도헌터 3레벨 여기까지 잡고서 한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케미컬 레이즈나 엑시드 붐입니다. 렉스 보안님 알케미스트. 오 샤먼 사냥하다 잡혔고요. 실수죠. 자 앵크 나왔습니다. 자 무적 포션 앵크 독타 2스킬 자 들어가네요. 자 타이밍 지금 상황은 타이밍이... 오크가 예 좋아 보이는데요. 네, 타이밍이 괜찮게 들어가는데 네? 이제 문제는 알케예요. 알케가 얼마나 힘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엑시드분 먼저 날리고 일단 빠집니다. 도전하면 내가 지겠다인지 빠지네요. 자, 인구수 50 바로 넘겼습니다. 차싱. 로우 업킵이에요. 자, 멀티 하려고 와치타워. 지어주고 있는 렉스 보아. 아, 근데 이렇게 그림이 가버리면 네? 나엘한테 너무 유리하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휘둘리거든요. 또 뒷방 당해요. 자 뒤치기
자, 그런트 방어력 1 업그레이드. 네, 알케미스트를 뽑은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왜 힐링 스프레이나 그렇죠. 애시드밤 조합을 안 했는지 왜 케미컬 레이저를 했는지가 너무 의문이네요. 섀도우 헌터가 힐링 에이블을 쓰니까 어차피 더 이상의 힐이 필요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쌍 힐을 할 필요 없다. 체력은 높은데 방어력이 낮아가지고. 자, 싸웁니다. 케미컬 레이지 이렇게 쓰면은 바로 알케미스 노려주면 되거든요, 사실. 네, 노리진 않고 있네요, 채싱 선수. 채싱이 인구수 60이에요. 자, 그런트. 아, 샤먼 빼줘야죠. 아침한테 맞고 있어요. 자, 점사 컨트롤 좋아요, 채싱. 아, 도하 선수 이거. 아, 이거 확인은 못하고 있네요. 아, 샤먼 지금 다 죽었습니다. 네. 한 마리 빼고. 자, 우와, 알케미스트도 위험해요. 자, 앵크가 있긴 한데. 아, 이제 그런트가 다 죽어가거든요. 이거 3레벨. 이렇게 3레벨 케미클레이즈 2스킬입니다. 아, 이게 맞나요? 약간 라박의 느낌인데요. 딱 그냥 싸웁니다. 자, 합류 병력. 자, 케미클레이지. 자, 그런트 라이팅 실드. 아, 인탱글. 뭐 그렇다, 멀티를 던진 것도 아니에요. 멀티를 파괴시켰나 보네요. 아까 와치타워 하나 지었었는데. 그런 것 보네요. 아, 네. 그거는 이제 트렌트가. 뭐야, 이 키퍼하고 트렌트가 소환해가지고 네. 취소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트 인구수 급감했어요. 이거 좀 헌터솔에서 공격력 두 번째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차싱. 아, 이거 밤이라서 못 봤군요. 자, 약간 좀 빡센 사냥, 무리한 사냥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냥할 때. 자, 뒤치기 제대로 들어오면 이거 완전 망하거든요? 자! 아, 이거, 백어택이 장난 아니에요? 포탈이 있긴 한데, 쐐기입니다, 쐐기. 네. 아, 그러면서 내가 먹죠, 차싱. 이거 경기 굳혀졌어요. 여기서 그냥 GC를 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아이템 허닝 후드 인척 플러스 5 지능 플러스 5 키퍼한테 쳐도 되고요. 그냥 알케가 먹어도 되겠네요. 그러면서 차싱은 이제 인구수가 계속해서 폭발하죠. 여기는 인구수 39 렉스 보아. 이렇게 되면은 선 섀도우헌터의 전략이 실패라고 봐도 무방하죠. 공이업 헌트리스 아처. 자, 뒤늦게 멀티 던지는데 위습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일 것 같네요. 자, 멀티가 파괴됐습니다. 아, 취소됐습니다. 취소시켰고요. 아마 보아님도 아실 거예요. 마지막 한타 교전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힐링 스크롤 한장 구비했습니다. 자, 인구수 70대 50이에요. 70대 50의 싸움.
자, 위습까지 3기. 자, 발라듭니다. 발라듭니다. 자, 라이팅 실드. 케미컬 레이지. 자, 이제 마지막 교전이 될 듯. 자, 딛고. 아, 디토네이트. 날씨 잘 없애주고 있어요. 아, 근데 뭔가 싸우는 광경은 좀 그럴싸하네요. 중도수 20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선전하고 있는 맥스 보아입니다. 오, 센데요? 그래도? 어어?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되죠? 교전 이겼어요? 중도수 20 차이를 이겼습니다. 잘 싸우고는 있는데 결국엔 뒷심이 밀립니다. 예, 뭐 그건 그렇지만 교전 자체는 중도수 20 차이를. 자, 이제 포션도 없죠. 빠집니다. 5레벨 섀도우헌터. 자, 독다 3스킬.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이걸 막았어도 여기도 5레벨이에요 패싱 히퍼 알케 5. 하지만 근성을 잃지 않는 엑스 보아. 아, 3스킬 좋다. 자, 힐링 포션. 그래도 케미컬 레이지를 보여주고 있는 렉스 보아입니다. 약간의 탐색전의 느낌이 보여지기도 하는 그 선수의 경기네요. 자, 차싱 첫 번째 경기를 굳힙니다. 자, 결국 GG. 자, 차싱이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자, 8강 두 번째 라이브 매치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차싱. 자, 시니어 9번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렉스 보아 선수가 선 섀도우헌터 세컨 알케미스트라는 특이한 전략을 보이면서 예, 봤었지만 실패로 돌아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차싱이에요. 자, 패자인 렉스 보아 선수가 남은 맵을 픽해야죠. 자, 두 번째 맵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컨실드 힐을 선택한 렉스 보아. 자, 8강 두 번째 라이브 매치 두 번째 경기. 자, 신선수가 채팅이 안 됩니까? 오케이. 자, 바로 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컨실드 힐입니다. 오크 대 나이트 엘프. 게임 스타트. 자, 렉스 보아가 이 경기를 잡고 3경기를 가느냐 아니면 차싱이 굳히기로 4강 진출이 확정이 되느냐.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 대 나이트 엘프. 자, 보시는 진영 빨간색 레드 오크 렉스 보아 한시. 이쪽은 노란색 옐로우 나이트 엘프 차싱입니다.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차싱 선수. 자, 이번에 처음 보는 또 오크대 나이트 엘프 컨실드 힐입니다. 컨실드 힐도 나이트 엘프가 굉장히 강한 맵으로 알고 있죠. 저는 컨실드 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 이유는 어떻게 되죠? 컨실드 힐이 이 멀티 먹기가 조금 까다로운 맵인 게 네? 멀티를 짓는 위치 너무나 뻔하고 네? 그 멀티를 짓는 위치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 네네. 오히려 좀
안 좋게 작용하거든요. 아. 그리고 IT 지역도 너무 몹들이 세고요. 아. 오크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종족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이트엘프. 네, 전종족. 아. 그래서 저는 커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거야. 하긴 또 뭐 유리한 맵이라도 선호도가 또 다르니까요. 네. 자, 역시나 이번에도 선영웅 키퍼, 그리고 이번에 보안님의 선영웅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니까 블레이드 마스터입니다. 정석. 보안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경기를 잡아야 3경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선 섀도우헌터가 아닌 원래 정석인 블레이드 마스터를 뽑는 모습. 보안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신중할 거라고 생각돼요. 자, 워사냥 샤신 아이템 페이스트 글로브. 자, 보안님 빼먹기. 아, 똑같이에요. 똑같아요. 아이템. 아이템 헤스트 글로브 나왔고요. 자, 바로 홀업을 갈 것 같습니다. 오크. 자, 헤스트 글로브도 그냥 팔아버립니다. 저는 안 파는데, 보안님은 바로 팔아버리시네요. 그리고 여기서 노빌리티, 서클릿. 아, 사냥? 그, 제가 봤을 때도, 글쎄, 왜 팔았을까요? 아, 개인적인 선호도가 아닐까요? 뭐 서클릿이랑 어택클럭 아니면 팔아버리겠다. 그것보다도 네? 안 팔아도 네? 지금 상황에서 굳이 팔 필요가 없었거든요. 진짜 굳이 팔고 싶다고 하면 사냥을 끝낸 다음에 팔면 되는 거였는데. 그렇네요. 뭔가 거의 죽으려고 하고요. 저도 사실 헤스트 글로브 뭐 풀템이 아닌 이상 안 팔아요. 뭐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프로테션 링도 웬만하면 안 팝니다. 나이트 엘프전에서는. 그, 뭐야. 엑시드 붐이나, 언데드전에서 그, 컬옵션 오브 때문에 안 파요. 안 팔아요. 프로테션 링. 파시는 분들은 바로 파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 키퍼 견제가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아요. 이건 그냥 시간 벌입니다. 어, 근데 두 기까지 잘리는 건 좀 아플 것 같은데요. 어?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네? 크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오크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냥 나무 캐던 피어는 그냥 공강에다가 두 마리 더 넣으면 되는 거고, 그 나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좀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2티어 때쯤 되면은 어차피 그 라찌만 짓잖아요. 아, 아 네. 근데 이거 좀 큰데요? 어 센스 이거는 커요. 그런트가 잡혀요. 아 엠신공 꼼꼼합니다. 빼먹기? 아 이거 짓고 있는데 아, 빼먹기가 아니라 튕겨서 하려고 했는데 어 그런트 아 디나이도 못 시켰고 죽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푸텍 완성되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시간 벌이가 아, 너무 좋아요. 결국에는 붙고 네? 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요. 네, 이거 보안님 또 안 좋아요. 이거 지금 멀티 체크할 때가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는데 보안님이 따로 이렇게 그 그런트를 돌리시진 않네요. 그런트나 피온으로 네, 이런 거 몰래 포텍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 찬싱 선수가 또 영리한 게 네? 보통 이제 스크롤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풀텍이 진짜 아닐 거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프리텍을 지었어요. 네, 그 이것이 바로 역이용한 거죠. 심리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심리전. 그렇죠, 네, 역이용. 심리전이... 네. 아, 이거 사전고리 다 닫는데요? 버로우래? 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진짜 이러면서 멀티 지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개구리가 막고 있네요, 여기. 깨알. 자, 보안님.
아, 일꾼 너무 많이 잡혀요. 일꾼 너무 많이 잡혀요. 아, 일꾼 3개 잡혔어요. 아, 이거 어떡하죠? 아니, 이 프리텍이 그냥 사실 시간벌이용으로 네. 쓰는 프리텍인데 여기서 지금 끝날 수 있어요. 게임이 많이 네, 많이 갈리는데요? 아하. 아. 고아 선수 그 암노레이 언데드를 2대1로 잡고 어렵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8강으로 확실히 보아 선수의 약점이 나이트엘프전이 맞긴 하네요. 제가 봤을 때 아 저 버로우도 고쳐야 되는데요. 아 이거 버로우도 터지면 진짜 안 돼요. 자 키퍼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지금. 자 힐링 포션 있고 자 스피드 스크롤. 어 자 키퍼 잡았어요. 아, 키퍼 한번 잡았네요. 자 일단 자 간신히 일단 막아내는. 아 이거 어그로 끌렸네요. 어, 너가 잡아라. 네. 너가 나 대신 잡아라. 시야가 이제 없어지면서 피테기 네? 자연스럽게 그냥 몹이 쳤나 보네요. 내가 잡아야지. 저 이것도 막타 나오면 막타 나왔네요. 몹이 잡았어요 프텍을. 아 뭐 키퍼까지 잡은 건 좋습니다. 포탈도 네. 뺐었고 그렇죠. 그래도 포탈 빼고 나서 이제 키퍼도 잡고 그건 좋은데 피해가 엄청나죠. 피해가 커요. 네. 3 완성됐고요.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그래도 할만합니다, 보아 선수. 그렇게 막 졌다 이 정도 아니에요. 네, 아, 절대 그럼요. 아니에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어질리티 슬리퍼. 이따가 불만 넘겨줄 거고요. 자, 보아 선수 그런 듣고 그렇죠. 집중해야 돼요. 본인이 많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집중력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네, 위축되면 안 돼요. 아, 불마. 캐릭터가 있어서 조금 더 과감하게 노려보는데요. 야, 위습 안 나오나요? 3 깨지면 안 되죠. 오, 스틸 했어요. 만약에 무적 포션 쓰고서 강제 어택 했으면 이거 깨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가 제 생각에 그래서 위습이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분위기 완전 역전되죠. 3 깨지면. 자, 따로 사냥 3레벨 찍으려는 움직임. 쉐도우헌터 아이템 일루전인데 너무 좋아요. 자, 3레벨 직전인 알케미스트 오크 기지함 푸시하면서 여기 연구소 지역 사냥해도 되고 아니면 오크가 먹어도 되고요. 자 이제 멀티 돌아가려고 위습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 선수가 타이밍 맞게 버로우도 잘 지었고 그리고 후위 짓는 타이밍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진출하는 타이밍도 괜찮고요. 타이밍은 자, 정말 잘 쟀습니다. 네, 뭐 타이밍 있네요. 자 불마 무적 포션도 좀 샀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 춘삼님이 말하는 딱 그 구도네요. 멀티 던지면서 푸시. 보아님도 멀티 던졌어요. 자 근데 아 붙이기는 아니네. 자 그런 또 방어력 완전히... 예 말씀하세요. 네 타이밍은 다 좋은데
너무나 그 스노블링이 좀 굴러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나이트F 경쟁이 이 정도로 많으면 안 되거든요. 네 진출할 때 타이밍 땐 원래 이 정도보다는 적어야 되는데 나이트F가 더 많죠. 그렇죠. 아까 이득 본 게 좀 있어가지고 누적된 거죠? 네. 오, 이 가운데 사냥떡까지? 아, 먹는 건가요? 오, 먹으려는 움직임이네요? 아, 이때, 만약에 뒤치기 오면? 아, 이때 불마가 보고 있었으면. 자, 뒤치기? 자, 빨리 가야 돼요. 그거 봤으면 스피드부츠 쓰고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큰 거 잡았어요. 12클러가 나왔습니다. 12클러. 자, 싸웁니다. 렉스 보아. 헤드헌터. 아, 더스트. 아, 더스트가 아니라 타이드. 자, 로우킥. 하식님이 머이트, 머이트 먹고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 되게 잘하시네요, 정말. 3일도 이정한 차싱님의 불티 운용. 자, 힐링 스크롤. 네, 보아. 보아 선수도 근데 멀티가 거의 다 지어지려 하고 따로 견제는 못 간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아 선수도 지금 세긴 세요. 자, 50대 59. 자, 싸웁니다. 자, 샤먼. 샤먼 위치. 샤먼 끊기면 안 돼요. 아. 자, 잘 싸워야 됩니다. 자, 라이팅 실드. 자, 미러 이미지. 이게 아처한테 붙어야 돼요. 자, 그런트. 빌드들이. 네. 자, 라이팅 실드. 그렇죠. 그렇죠. 자, 비벼줘야 됩니다. 자, 보안 입장에선 반드시 이 경기를 잡아야 3경기 갈 수 있어요. 오, 지금 보안님. 오, 괜찮은데요? 잘 싸웠습니다. 오, 잘 싸웠어요. 저, 오, 라이팅 실드 잘 걸어요, 보아님. 자, 보아 선수 4레벨입니다. 게다가, 오, 피언 하나가 또 센스있게 달려와서, 상점. 지어주고, 압박 푸시. 유닛 이렇게 흘리는 거 좋지 않은데요. 네. 자, 보아님도 집중해야죠. 쉐도우헌터가 마나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거 붙여야죠, 차친 선수. 이거 터졌는데요? 이거. 오, 이거 부셔집니다. 오, 이러면? 안 부십니까? 왜 빼, 빼? 아니, 뺄 게 아니라 부셔야죠. 왜 빼? 뭐해? 이거 왜 안 부십니까? 예, 부셔요. 그쵸. 흥분했어. 쉐도우헌터. 쉐도우헌터 만화, 무적 포션 써야죠. 무적 포션 왜, 무적 포션이 없구나. 이게 게임이 또 이게 이렇게 돼버리네요. 왜 안 빼죠? 빼야죠, 지금이라도. 자, 불마 죽어요? 불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냐? GG. 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당황했어요. 자, 결국 이래서 이번에도 렉스 보아님의 리벤지가 실패하면서 이번 2회 시니어리그도 차싱님이 8강에서 보아님을 2대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중계하면서 네. 그 선수 플레이하는 거 보고서 감정이 반말한 적은 처음이네. 반말한 적 처음이에요. 순간 적은 뭐해가 나왔어요. 괜찮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만큼 선수들의 응원차. 중계진도 사람입니다. 이게 실릴 수 있습니다.